저희는 이때 강남의 사옥을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. 슥슥슥 들어가다가 뽕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뽕 하고 들어가야 돼. 안녕하세요. 저는 여성주택 수리 서비스 라이컷의 운영을 맡고 있는 대표 겸 수리기사 마치라고 합니다. 저는 브랜드 디렉터 겸 수리기사 소피라고 합니다. 간단한 문제들은 요즘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충분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아주 조금만 사실 어려워도 사람을 찾게 됩니다. 그런데 막상 와서 그 기술자분들이 와서 작업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저거 나도 해보면 할 수 있겠는데 싶은 것들인 거죠. 그래서 저런 것들 내가 스스로 하면 이제 금전적인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뿌듯한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 남성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단둘이만 있게 되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문을 계속 열어놓게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통화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계속 있더라고요. 라이커스를 같이 만들게 된 것 같아요. 이제 인테리어 전등 설치하는 거랑 그다음에 콘센트나 스위치 같은 것도 교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세면대 교체 세면대 밑에 트랩이나 팝업 교체, 수도기 교체, 뭐 샤워기 교체 등도 가능하고 타일의 부분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. 주방 같은 경우는 싱크 홀 교체하는 것도 되고 이제 싱크대 배수관 교체하는 거, 주방 후드 교체하는 거, 서랍장이나 이런 부분 경첩 다시 달아드리는 것도 하고 있고 네 현관문에 보조 잠금 걸쇠 가는 것도 하고 있고요. 실리콘 바른다거나 아니면 점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캣타워 설치. 아, 캣타워 설치. 잘합니다. 일단 일 자체가 당연히 힘은 필요합니다. 근데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사람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만큼의 힘을 모두 소진을 한다거나 모두 쓰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당연히 몸을 활용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드는 힘인 겁니다.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힘이 갖고 있는 힘이 달라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악력이 되게 좋고 이렇게 푸는 힘이 되게 좋은데 마츠는 또 무거운 걸 들고 나르는 힘이 좋아요.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다르다?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시공을 하기 전에 고객분들께 항상 설명을 해드립니다. 어떻게 시공을 진행을 할 건지 어떤 걸 하시는 게 좋은지를 여쭤보고 동의를 얻어서 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. 또 과잉 진단하지 않는 것. 우리가 전체를 뭔가를 다 갈아엎어야 된다 하고 뭔가 위기감을 조성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렇게 했을 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저렇게 했을 땐 저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최대한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과잉 진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,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원칙이에요. 그러니까 들어가서 인사 나누고 수리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저희가 가장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고 저는 이제 욕실에서 배수관 교체할 때도 그렇고 백시멘트 발라드릴 때 좀 많이 느껴요.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건데 사소한 디테일인데 이전에 있던 것들이 너무 울퉁불퉁하게 발라져 있다던가 했던 거를 저희가 이제 다시 깨고 다시 발라드려서 예쁘게 됐을 때 고객님께서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너무 예쁘게 발라두고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기분이 좀 좋았어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욕실이나 뭐 주방 아니면 거실 등 테마를 정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론하고 실습 같이 하는 이제 워크숍이고요. 여기공 협동조합이라는 팀이 있는데 참가자분들 항상 2인 1조로 운영을 해요. 그래서 공구를 충분하게 써보실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된다 요령도 알려드리고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 많이 얻어가셨다고 이제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. 궁극적인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셜 미션이 일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입니다. 그래서 누구라도 특히 우리 아이들 세대가 나중에 장래 희망을 물어봤을 때 난 남자니까 이건 못해 또는 뭐 여자니까 이거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성별에 빗대어서 어떤 꿈을 갖지 않게 되는 저는 그런 사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꿈을 꿀 때 절대로 성별에 갇혀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 이후에 꿈을 꿀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. 팀에 합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.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함께할 팀원들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셨을 때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앞으로 그 개인의 꿈과 우리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맞춰보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